그래서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것이 과거 완료다. Would have fulfilled 했으면 앞에도 had it had not been for 쓰셔야 되고, 뒤에 있는 게 과거다. Would have 이렇게 과거형으로 됐으면 앞에도 it were not for,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his friend 이런 식으로 고쳐 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 혹시 채쌤 동영상을 처음 보신 게 아니라면 아래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특히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깜부가 없었다면 그는 오징어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를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without을 사용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가정법을 사용하는 두 가지 표현, without과 each ti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가정법 관련된 표현들은 모두 마스터하는 것이 되죠. 이 표현들 또한 영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먼저 without 할 건데요. without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죠. without 명사, 뭐뭐 없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죠. 네. 가정법 과거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사반,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 했어요. 현사반.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에서 얘기한 거죠. 만약에 누가 없었다면 그는 누구는 뭐뭐 했을 텐데 뭐못 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without 다음에 나온 나온 명사를 if절로 바꾸는 것들이 흔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if절로 바꾸면 if 쓰고 it were not for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if 쓰고 그다음에 명사 또 들어가면 되죠. 똑같이 명사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뒤에 원래 있었던 주어 다음에 우드 나온 문장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이게 가정법 과거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주어 다음에 우드 have pp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고 했어요? 네, 과사반이라고 했어요. 과거 사실의 반대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without 명사는 역시 이게 과거 완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if 대신에 it were가 아니라 it had not been 이렇게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여기도 명사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문을 좀 들어볼게요. Without his friends, he would have a hard time. 그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는 would have a hard time. 어려움, 공경을 겪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사실이죠.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래서 공경을 안 겪은 거죠.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If it were not for 다음에 his friend가 들어오면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his friend. 그 다음에 he would have, 이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He would have a hard time. 끝까지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예문은 이게 깐부죠? 네. GGANBU. 네, 깐부. 깐부가 없이는 그는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에 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would have pp이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without도 if문으로 바꿀 때 without 대신에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뒤에 걸 보셔야 된다. 뒤에 걸잘 보고 이게 과거 완료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if로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 간부 he would 이건 똑같죠. He would have lost the squid game. 이 끝까지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것이 과거 완료다. Would have fulfilled 있으면 앞에도 had it had not been for 쓰셔야 되고 뒤에 있는 게 과거다. Would have 이렇게 과거형으로 됐으면 앞에도 it were not for.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his friend 이런 식으로 고쳐 쓰셔야 돼요. 뒤에 있는 거 똑같이 쓰시면 되죠. 그래서 뭐뭐 아니었다면 이렇게 표현할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each time 다음에 주어 과거형 나온 거예요. 이거 간접법 과거죠. 간접법 과거에서 그래서 뭐뭐 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ach time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 나오면 간접법 과거고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아직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뜻이고요. 이 앞에 time 앞에 high나 about 써서 each high time, each about time 이렇게 해서 정말 뭐 해야 되는 시간이다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high나 about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Each time she got a salary of 3 million won. 네. She got a salary of 3 million won. 300만 원의 봉급이죠. 월급을 받아야 될 시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그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It's a high time. 여기 중간에 high가 들어갔는데 정말 해야 될 시간, 정말 뭐뭐 해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It's high time you went to bed. 네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네, 잠자러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과거형,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면 현재 사실의 반대죠. 네, 가정법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It's about time도 마찬가지죠. 정말 뭐 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얘기인데 It's about time we watch the squid game. 우리가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을 봤어야 할 시간이야. 무슨 얘기예요? 봤어야 된대.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봤는데 전 아직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한 말이죠. 네, It's about time we watch the squid game.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봤어야 할 시간이야. 근데 아직 못 봤어.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about time도 정말 봐야 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는 it's tim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It's time to study for the exam.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야. 라는 얘기는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네, 진짜 공부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할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다. 여태까지 얘와 다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이 들어간 without과 each tim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I wish와 as if 그 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장 성분과 문장 형식에 대한 것도 다시 보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